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딴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끝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힘들다만 끝내는 인생도 없고 생사의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 따라다니는 사람. 뭐가? 포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게 좋겠어? 복이 따라오는 게 좋겠어?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생깁니다. 돈이 따라오면 이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사람이 따르는 사람, 돈이 따르는 사람, 인기가 따르는 사람, 요즘 대선 전국이니까 표가 나오는 사람, 이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경상도 집회 갔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되는 사람은 물에 빠졌다 나왔는데 보니까 오른쪽 주머니에 잉어가 한 마리 들어와요. 왼쪽 주머니에 메기가 들어와요. 되려니까 물이 빠진 게 그 참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수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되려면 이건 뭐야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다. 근데 오늘 이 생사 여탈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고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에 가면 여러분 부인들은 남편 눈치를 봅니까 안 봅니까? 눈치 안 봐요. 어르신도 집에 가면 부인 눈치 안 봅니까?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는데 부인들이 남편 눈치를 안 보고 막 나가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세우젓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것처럼 오늘 교회 와서도요 눈치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기만 하면 뭐해? 목사의 눈치를 봐야죠. 목사님이 아멘하는 걸 좋아하면 아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아멘하는 걸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야 억지를 할 필요는 없죠.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방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싫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도요 은혜 받는 사람 또 늦게 오는 사람 조는 사람 다니면서 떠드는 사람 여러 종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일단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목사는 성도들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맞아요. 왜?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딱 보는데 아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졌는지 아니면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딱 보고 듣겠다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 좀 길게 나갈 수도 있지만 벌써 하고 이렇게 나오면 구태여 길게 갈 거 없잖아요. 얼른 끝내버리는 게 낫지 눈치 없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도록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동안에 여러분은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고생도 하고 좋은 날도 얻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꼭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은 밝아지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했던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고 여러분이 막혔던 문제가 뚫려지고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뭔가 전 있을 거다 하는 기쁨을 안고 성전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저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워커힐 카지노에서 노름하는 것으로 제 직장 생활을 출발했습니다. 참 노름하는 데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11시 예배에도 줄고 앉았는데 거기는 사흘 밤을 새도 줄지 않습니다. 남이 돈을 먹겠다는 거니까. 거기서 3년 동안 제가 워커힐 카지노 처음 시작할 때 문 열고 들어가서 3년 동안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제 몸이 완전히 퇴폐풍적, 말하면 도박에 대한 그 아주 몸이 배에서 쩔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결혼하는 날 하필이면 병들어가지고 다 죽을 뻔했다가 우리 형님이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 형님, 형님보다 제가 선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교회 가서 마태복음 5, 6, 7장 다 외우고요.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다 압니다. 물어볼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랬더니 나 무철로 하는 말이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 믿으면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아시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뭐냐? 저는요, 워커힐은 저녁에 나가서 아침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은 낮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한 3년 동안 이렇게 저녁에 출근하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한 8시 일어나서 직장에 가면 한 10시나 들어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자네는 도대체 이 회사를 달라고 마음먹었나? 내가 야단하니까 그러면 옛날 받던 봉급, 수입했던 거 그 생각하고는 아니 내가 여기 와서 당신 밑에 있으니까 우습게 합니까? 이러다가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때 제가 이제 병들어가지고 체중이 53kg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건 못해. 힘든 건 안 되니까 간단한 거. 그죠? 사장 이렇게 손님들하고 밥 먹을 때 안주 집어먹는 역할 같은 거 이렇게 쉬운 거 좀 해주면 할까? 어려운 건 못합니다. 대신 돈은 사장만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됩니다. 그렇지. 정신 차리라고 그런 직장이 어디 있냐?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참 예수쟁이들 말 못하는 사람부터 아니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지. 하여튼 나와봐.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왔잖아요. 끌려서. 그 나왔는데 형님 저 나왔습니다. 직장 내일부터 갈 데가 어딥니까? 이런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예수쟁이들 말 못하는 사람 웃다더니 형님도 다 되셨구만.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제가 일단 끌려서 나왔으니까 첫날 가니까 왜 이렇게 졸려. 아우 목사님이 소리를 버락버락 지르는데 왜 저러는 거요? 아우 진짜 신경질나. 아 그리고 들고 보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자기한테 혼날 일이 뭐요? 그래가지고 아이 재미없다 그랬더니 한 번 들어선 몰라. 에헤이 이거 또 한 번 안 들어가고 안 되면 그럼 어떡하라고 합니까? 한 번 더 들어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잖아요. 여전히 졸리고 형님 옆에서 막 꼬집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더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야 남이 잘 됐다고 그러면 배 아파가지고 그런가 어찌 아멘을 하시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발동이 걸리는데요.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 나가서 혼자 막 찬송 부르고 하면 애들이 몰려옵니다. 다 교회를 끌고 가.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전 끌어준 사람이 없었지만은 자발적으로 막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뭐 산기도 다니고 이러다가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능력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중에도 세상에 경험이 많다 그래갖고 부흥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 부흥협회 한국에서 제일 큰 부흥단체 회장도 했고요. 총회에서도 부흥사 회장으로 또 많은 후진들도 양육했고요.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받을 때 외국에도 수십 군데 가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데 이왕이면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죠. 예수 믿고 와서 교회 걸질거리는 사람 되지 말고 목사님이 기쁨이 되고 자랑감이 되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자식을 낳는데 어떤 아이는 아주 부모님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어떤 아이는 부모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차이를 짓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목적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야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인생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테니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여기 아멘하신 분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아멘하셨습니까? 아니면 남이 하니까 따라하셨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 주시길 원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뭘로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목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래도 이제 발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조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어떤 데 물어봅니다. 오늘 뭐 먹을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근데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오늘 가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그건 권사님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찌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 비유를 거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기쁘신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말하면 말 상대를 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지.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네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격 나쁜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봐라. 여러분 부르신 부르심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못해. 문벌이란 뭡니까? 가문이 저처럼 전주의식 가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돼. 뭐 피터 곽 이런 목사님은 보면 이 족보가 좀 수상하다. 이런 사람 또 육체적으로 능한 사람. 아, 몸이 안 아파가지고 참 우리 태연이 권사님은요 나이가 90 지금 둘이라고 그러시는데 안 아프대요. 그래서 노인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노인이 말이지. 아, 90이 넘어가지고 저희 장모님은 지금 94인데 요양병원에 들어와서 인사불성입니다. 지금 뭐 울렁울렁 하시는데 얘는 아프지도 않고 새벽부터 뛰어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돌아다니는데 허리가 굽어졌습니까? 눈이 흐려졌습니까? 아, 밥 먹고 나면 우리가 양치하고 나서 안 되면 이제 있어요. 이제 요지를 가지고 뭐 빼내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 여기 요지 하면 난 요지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이빨이 탁트해가지고 뭐 뭐든지 잘 잡습니다. 가만 보면은 아,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운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뭘 잠 보약을 먹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신 건강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신 분은 오늘부터 이제 건강이 오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아멘을 왜 시키느냐? 아멘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약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아멘 한 거예요. 아니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제 어머니 보고요, 옛날 저희들이 서울로 이사 오면서, 어머니, 서울로 가십시다. 날 죽이고 가라. 그러시더라. 아, 어떻게 죽이고 가면. 난 절대 내가 고향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은 어르신을 보고, 고향도 떠나고, 네가 친척 오고도 딱 의절하고,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참 힘든 건데, 여러분이 아멘하기 쉽지만, 실천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여러분 저기 우리 남자분이 한 분 계시니까 집에서 이 아이들 여럿 있잖아요. 있어서 보면 그 아이들 중에 다 사랑합니까? 아니면 좀 틀립니까? 틀리죠. 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부모는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내 입에 있는 거라도 꺼내서 주고 싶고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배워야 되고 내가 참 고생하면서 죽더라도 이건 꼭 두었다가 너 먹어라 그러고 챙겨주고 보면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 중에서 눈치를 빠른 애는 아 벌써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가 뭘 원하시는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효도가 되고요. 형제 간에 싸우지 않는 것도 부모에게는 참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여기서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결제에 나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새벽 기도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대개 새벽 기도는 할머니들이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잠이 안 와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젊은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왔네. 이게 새벽 기도, 그다음에 인물이 또 받쳐주는 사람이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자가. 큰일 나죠, 잘못하면은. 아, 그런 게 목사 입장에 참 좋아가지고 저 뒤에 우리 임집사님 한번 대표로 기도를 하셔.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그 소리는 내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절대 자기는 안 할 테니까 이 앞에 거 시키라고 막 손짓을 해요. 아 근데 만약 근데는 그래서 그 앞에 그럼 저 예, 박 집사 한번 해보시. 그럼 박 집사 이거 이게 새벽이 무슨 난리입니까? 그런데 제가 고개를 복숙여 버렸어요. 하려면 하고 말란 말고 알아서 해요. 그때 한참 있다가 기도가 이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시고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했죠. 그래서 아멘 하고서 이제 나가서 이제 좀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신방 가겠다고 딱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 하나 쫓아. 목사님, 목사님, 야단 났습니다. 왜요? 오늘 임지사 새벽에 나왔죠. 나와죠. 기도시켜줘. 했잖아. 교회 안 나온대요. 왜?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걸 오늘 확인했다. 자기는 준비도 없이 나가는데 후닥닥 시켜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아주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기도냐, 뭐 염불이냐, 맞지? 이렇게 엉망이냐. 아, 이제 얼굴 들고 못댕입니다. 나 이제. 막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그래갖고, 야, 그럼 거기부터 가보자. 왜냐면 우리 아군이 부상병이 나왔으니까 거기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불을 깔고 딱 들어놓아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일어나고 내가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눈을 흘기네. 내 눈알이 흰죽사번호 보는 것처럼 아주 하얀 것만 보이고. 근데 그래, 그때 내가 나이가 아직 젊은데, 이거 말이야, 새벽에 와서 기도라고 개떡같이 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러다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여기 와가지고 왔으니 어쨌든 이 부상병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딱 갔어.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성질내지 않게 해주세요. 괜히 또 왔다가 이거 건드려갖고 그나마 쫓아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부르니까 막 따라하지도 않아. 그래갖고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성경 말씀 하나 읽어놓고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집사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정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흔들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가정도 화평하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한국복, 중국복, 일본복, 복이라는 복을 응답으로 다 이 집에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막 복을 주시라고 막 이렇게 막 한국복, 미국복, 막 중국복, 일본복 다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아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근데 아멘이 없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어찌? 왜요? 아파? 아파요? 왜 아파? 목사님 때문에 아파요. 아, 왜 날 물고 또 들어가? 왜 그래?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 거 몰라요? 왜 기도는 잘해놓고 그래요? 잘했어. 뭘 잘해요, 잘하긴요. 목사님, 나, 목사님 그거 하는 순간이다니요. 기도해라 하는 순간에 내가 8톤짜리 추럭을 받은 줄 알았어요. 아찔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는데, 심장병 고쳐내세요. 아, 목사님 아주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 참. 이봐. 내 얘기 잘 들어. 학생이 말이야. 시험 보고 나서 지가 성적을 내냐? 교사가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수사. 수사는 형사. 약은 약사. 치료는 의사. 목회는 목사. 목사가 목회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했다 못했다 왜 평가해요? 내가 해야지, 하려면. 내가 가르쳐줄게요. 당신 기도 네 마디 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능력 주세요. 교회 부흥되게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지? 그래요. 이게 하나님하고 당신이 얼마나 친한지 그걸 오늘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대개 우리가 돈 꾸러 가면 처음부터 돈 꿔달라고 합니까? 안 꿔달라고 합니까? 가서 그냥 뭐, 참,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다고 했었고, 뭐 한참 나라 날씨가 춥다고 하고, 코로나가 어떻다고 한참 얘기하는 게, 그건 다 들러리요. 사실 말이요. 여기 이제 돈 꿔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나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돈 있어?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대개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장로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뽑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고르고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나오는데 이렇게 한참 돌아다니다 와. 그
그때 당신은 감사합니다 한마디 끝냈잖아.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 능력주라고 했잖아. 난 그 기도 나오는 사람 제일 이뻐. 솔직한 얘기지. 기도시키면요. 아, 북한의 김정은, 남한의 문재인이야. 155만 휴전선 막 쫙 돌아다니는데 목사는 쏙 빼놓네. 아, 목사가 그래도 그 설교를 좀 은혜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아, 목사 빼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 성질 돋구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근데 당신 목사 능력주라고 했잖아. 아, 그 집사님 그때부터 호감이 가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당신 우리 교회 부흥되라고 했잖아. 부흥되려면 늘어나야 돼요. 오그라들어야 돼요. 예? 아니, 부흥되게 해달라고 무슨 안 나와? 자, 이 양반 큰일 나갔구먼. 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말이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다가 교회에다 바칩니다.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고는 우리도 하자. 그러고 땅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 가니까 금방 또 복덕방이 더 와가지고는 아, 이제 땅을 산다네. 딱 팔고 나서 돈이 생겨지니까 여보 다 낼 거야. 그럼 다 내야지. 그럼 우리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아, 그럼 어떡하지? 반만 해놓고 봉투에다가 건축원금이라고 써. 그 안에 들은 걸 목사님이 들여다 보겠냐? 그래가지고 둘이 짜고 탁 속였어. 근데 그걸 참 우리 같으면 적으면 어디요. 근데 이 베드로가 물어봐요. 다냐? 예, 다예요. 예! 그날 둘이 죽었어. 거짓말 해가지고. 성령을 속였다고. 오늘 기도하고 안 나온다? 나 어떻게 될지 다 모르겠어. 하, 이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 나오고 막 한 사람도 있잖아? 당하는 거 여러 번 봤어, 나도. 알았어요. 대신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때문에 당신 살았어. 기도가 아무리 현찮아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당신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무 짧잖아요. 짧긴 짧았어. 짧았는데 그래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기둥뿌리는 다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떡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거기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어 갖다 집어넣고 그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도 좀 갖다 넣고 그래갖고 조금 한 3분 정도는 끌고 가야지. 너무 짧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아이고 나는 장로들 길게 하는 애들 길게 기도하잖아. 길게 기도하면 청년들 얼맹이 손을 이렇게 하고 아이 자식이 진짜 평상시 기도도 안 하는 게 그냥 강대장에만 올라가면 지랄하고 장을 보내 장을 봐 이러면서 욕을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눈치 없이 올라가서 아주 지가 무슨 그동안 기도도 안 하던 게 와서 기도 마이크만 잡았다면 아주 장을 보고 있지. 근데 집사님 오늘 다 끝내진 거야. 잘했어. 목사님. 왜? 커피 잡수실래요? 커피? 줄티야? 아 그랬더니 바짝 일어나가지고 보컬로 가가지고는 커피 타다 말고 오징어 구워도 돼요? 구워 구워 오징어 귤 뭐 땅콩 잔뜩 해가지고 갔다는데 아프긴 어디 아파? 하나도 안 아픈 게 아프다고 자빠져가지고 그러네. 그다음부터 교회 나올 것이 안 나올 것이 말 잘 듣고요 헌금도 많이 내고요 아주 목사에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약간 초점이 안 맞아서 그렇지 이것만 잘 맞추면 아 그잖아요. 우리가 두 명이 발 묶고서 뛸 때 보면 그 발만 잘 맞으면 으쌰 으쌰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하나 뒤로 따잡아지고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 엉망되는 거.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안 맞는 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하지만 잘 맞는 교회가 뭐요? 목사님 설교 현찰하대요. 아멘. 아이고 오늘 꼭 내가 그냥 이 지구상에서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없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암만 뭐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막 난리를 쳐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단 오셨으니까 뭐 하려 뭐 내가 보니까 멀리서도 오셨네. 청양에서도 오시고 뭐 구로동에서도 오시고 뭐 저도 구리에서 오르게 멀리도 오셨는데 이왕에 여기 왔다 갈 때 여러분이 우울한 마음이 밝아지고 어깨가 무거웠던 여러 가지 짐도 다 벗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자다 다 나한테 오라. 내가 다 책임져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툭툭 털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지? 해도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살면 무릎만 꿇어도 주님 쫓아오시고 손만 들어도 붙잡아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돕는 손길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지금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지금 어려움 당하지만 좋은 일 준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항상 다니면서 그럽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괜히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어때요? 아이고 아무개 때문에 아주 죽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러지 하십니까? 돌아가서는요 사명감을 받아가지고요 선전에 선전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있을 때 그랬어요. 젊은 부인들이요 남편하고 싸우고 와서 그게 이제 좀 기분 나쁘지. 근데 기분 나쁜 걸 친구를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어쩌냐고 내가 우리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몇 대 맞았는데 지금 볼탱이 이렇게 됐고 막 어쩌고 하면은 그 여자들이 이제 또 와서 이제 동정한다고 왜 이래요. 아, 여자 때릴 때 어디서 때리냐. 아, 그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어디 거기 말고 또 딴 데 또 맞은 데 없어. 그러면 이건 또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막 팔을 걷어붙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없고 막 아이고 도배를 했네 도배를 했어. 아이고 어쩌다 그랬대. 막 그러고 나잖아요. 그러고 하면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아. 그래갖고 뭐 성남 수진동이고 무슨 단대리고 막 전화를 그러다 아이고 그 셀라교회 암흑의 집사라고 그래 이 믿으면 저런 거 있잖아. 아이고 야 오늘 오락에서 갔더니 언니 그다 터지. 아이고 남편도 그냥 뭐 때릴 때 오겠다고 그럴 때 여자를. 아이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인은 조금 더 맞아야 될 것 같아. 아 이러고 내나 그러니까 얘기한 게 나아요 안 좋아요? 형은 절대 바깥에 나가서 얘기할 게 아니고 좋은 얘기만 해야 사람들이 약올르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난 뭐 요새 잘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아, 그 입에다가 복을 담아주시지. 아, 이거 박음이 주댕이처럼 삐쭉 내밀어갖고 교회 가면 에메먼데 그냥 다니면서 말이나 물어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신 그 입을 가지고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저것으로 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셔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 자녀들도요 그냥 놔둬도 잘 큽니다. 예, 꼭 거기다 돈 쳐드리지 않아도 예. 뭐 과외하려고 뭐 조국이처럼 어떻게 안 해도 뭐 가짜 증명서 만들어내고 그짓 안 해도요 그저 목사님들 찾으면 잘 돼요. 장로님들 찾으면 잘 돼요. 근데 교회에서 빼딱 해가지고 막 돌려차기 옆차기 하는 양반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이 아주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거든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또 애들 속세이거든 하나님 앞에 요거 내가 뭔가 잘못이 있구나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결하시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우리 주님은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입에다가 떠넣으시고 손에다가 쥐어주시고 여러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 내 뜻대로 된 게 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냥 이 세상 끝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저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다. 아, 그 사람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셀라 선교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피터 광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하며
귀한 사명을 가지고 베풀며 나눠주는 목사님,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만배나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부족하지 못하도록 주셔서 채워주시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시고, 세우는 강단마다 불을 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심령을 깨우며 병든 심령을 치료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종 만들어주시고, 오늘 함께 참여하여 은혜라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걸음들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